안녕하세요. 차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림프 부종들 요즘 많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면역이 좀 떨어지거나 날씨가 좀 쌀쌀해지거나 뭐 많이 먹었을 때 특히 밀가루 많이 먹고 또는 어떤 수술을 했거나 또 암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 림프 부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림프 부종에 가장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혈압을 상승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같이 들어보세요. 노화가 되고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림프절들이 붓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좀 저혈압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 팔뚝이라든지 겨드랑이 쪽이 잘 붓는 경우도 있어요. 온몸이 붓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이제 림프부종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위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붓는 이유가 이제 유방암을 절개할 때 림프절을 많이 절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꽂는 에센셜 오일이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입니다.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은 오렌지의 과피를 까서 냉 압착으로 추출을 해요. 예전에는 비터 오렌지로 추출을 했거든요. 근데 비터 오렌지에는 광과민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고 자외선을 보게 되면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터 오렌지에 추출되지 않고 오렌지 스윗,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오렌지 있죠? 그 오렌지의 껍질을 까서 냉압착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의 원산지는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 이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스윗은 탑루트예요. 과피에서 냉압착으로 추출되고 광과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비터 오렌지에서 추출된 경우에는 광과민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는 프리백업텐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으로는 당귤 껍질 오일이라고 합니다. 탑루트에는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죠.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에도 리모넨과 릴랄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에는 리모넨 성분이 95%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액을 바르게 되면 따가워요.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입욕제를 입욕하잖아요. 뭐 와인에 혼합해서 할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그냥 떨어뜨리고 많이 썼거나 물의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피부가 되게 따가워요. 빨간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샤워하고 나오셔가지고 빨리 스윗 알몬드 오일을 발라주면 안 따가워요.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의 향기는요, 보통 우리가 원액을 딱 이렇게 갖다 대고 향기를 맡진 않죠. 이제 티슈라든지 시향지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한 1분 정도 초향을 날려버리면 달달한 과일 향기가 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간 시트러스 향기도 나요. 상큼하고 시원한 레몬 같은 향기 있잖아요. 그런 향도 잔향에서 나기 시작을 하고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꽃향기가 나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은 단독으로 향수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 또 향기를 잘 맡지 못하는 분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 향기가 있는데요. 네, 잠재의식 상태는 아기의 미소예요. 이 오렌지 스윗 향기가 떨어뜨려 놓고 한 10분 20분 지나면요 온몸을 감싸듯한 그 포근한 꽃향기가 쫙 감싸듯이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데 그냥 향기를 맡고 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니까 아기의 미소 같은 이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잠재의식적으로 조금 아기 같은 순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의식 예시를 보면 좀 순수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배려를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또 이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 현실에 좀 안주하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잘 안 하고요. 열정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오리지 스윗 같은 경우에는 기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향기가 좋으시면 쓰시면 돼요. 오렌지 스윗 대시온슈의 효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피부에 사용할 때는 칙칙하고 어두운 색소 침착 피부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액을 쓰시면 안 되겠죠. 캐리오일에 한 방울 정도, 다른 대시온슈 세 방울 더 추가하게 되면 한 방울씩 넣는 거 괜찮은데 원액을 피부에 바르시면 당연히 따갑고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부에 처방할 때는 색소 침착 피부, 어둡고 칙칙한 피부에 사용하시게 되면 아기처럼 맑은 고운 피부,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을 바디에 처방하실 때는요, 특히 림프 부종에, 그리고 기의 밸런스가 안 맞을 때, 혈압이 저혈압이신 분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레몬이나 화이트 그레프프루스를 추천하고요. 저혈압이 있고 림프 부종이 있고 누워 있거나 집에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요, 항우울 작용이 있어서 이 향기를 맡으면 왠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울하다가 이 향기를 맡으면 아기의 미소가 지어지고 뭔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쫙 밀려와요. 그래서 이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약간 우울감이 있거나 또는 열정이 없거나 또는 좀 막 깔아지거나 이때 오렌지 스윗 향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렌지 스윗 향기가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이 스트리한 증상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 왜 어떤 커피를 마시면 뭔지 모르게 커피 마시고 나면 행복한 느낌이 저렇게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렌지 스윗 향기를 맡았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행복함이 이렇게 잔잔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림프 부종에 사용하는 바디 오일 만들어 볼게요. 비커랑 100ml 공병이에요. 소독해 볼게요. 20ml 정도 채웠어요. 약국 가면 이 소독제 팔아요. 이런 거. 100ml 공병에다가 따를게요. 이 스포이드 속에도 소독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소독을 해주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알코올은 충분히 이렇게 엎어서 알코올 성분이 이 용기에서 완전히 다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엎어두세요.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알코올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와이퍼예요. 티슈가 아니라 이 와이퍼는 오일을 닦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독할 때 써요. 이제 알코올이 안 나와요. 충분히 뺐어요. 스포이드에도 알코올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닦고요. 비커에도 지금 알코올이 좀 남아 있잖아요. 보이시죠? 알코올. 얘를 닦을게요. 손으로 닦으시면 안 되고 와이퍼로 닦고 있어요. 깨끗하게. 자, 닦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호바 골든이에요. 호바 골든은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림프 부종에 부종을 배동하고 체지방 노폐물을 배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30ml 브랜딩 했고요. 칼렌듈라는 노폐물을 배동하기도 하지만 특히 림프 부종을 배동하는데 가장 탁월해요. 자, 30ml 브랜딩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존 워트 하이페리쿰이죠. 항명이 하이페리쿰은 40ml 브랜딩합니다. 네, 림프 부종에 꼭 있어야 되는 캐리오일입니다. 이 세 가지 캐리오일은 림프 부종에 도움을 주는 캐리오일이고요. 물론 아마누에게도 많이 쓰죠. 특히 림프 부종으로 샵에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암을 수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100ml 공병에 캐리오일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캐리오일을 100ml 공병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 림프 부종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7방울 브랜딩합니다. 7방울 브랜딩 했고요. 자, 패티그레인 에센셜 오일도 림프 부종에 사용합니다. 오렌지 스윗은 오렌지 껍질이 추출됐고요. 비트 오렌지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죠. 자, 8방울 브랜딩합니다.
8방을 브랜딩했습니다. 자, 네롤리 에센셜 오일도 림프 부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방을 브랜딩하겠습니다. 8방을 브랜딩했습니다. 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도 림프 부정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7방을 브랜딩할게요. 7방을 브랜딩했습니다. 꼭 잠궈서 혹시 오일이 묻어있을까봐 한번 닦고 예쁜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자, 바디오일 만들었습니다. 50번 충분히 시계 도는 방향으로 흔들어주세요. 림프 부종에 사용하는 바디오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하고 나서 5년 전이면 에센셜 오일의 양을 1분의 1로 줄여보시겠어요? 오렌지 스윗 4방울, 패티그레인 4방울, 네롤리 4방울, 프랑킨센스 3방울만 브랜딩해서 총 15방울만 넣어서 사용하셔도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암 수술한 지 5년 넘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총 30방울 브랜딩해서 사용하셔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보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